아, 자작 전동 자동차 만들기 이제 샘플 작업이라고 해서 샘플 작업. 이거는 이제 모터가 이제 뒤쪽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주고 별도로 앞에서 이제 조향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바퀴 하나를 가지고 조향 장치. 원래는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조향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 이제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게 세발 자전거가 아니고 공면 무대에서 사용하는 배를 무선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어서 그 샘플링 작업,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지금 이 바퀴가 일자로 되어서 얘를, 이 모터를 우선 제어를 해서 양쪽에 리미트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더 이상 꺾이지 말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여기 리미트 스위치 치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 리미트 스위치 치고 해서 이렇게 딱 요만큼만 움직이고 이렇게 완전히 회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장치 무선 제어로 될수 있는. 이거는 뭐 전진 후진 그냥 하나 모터 해서 배터리 연결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시스템인데 지금 요 바퀴가 요런 구조로 되어서 잘 작동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샘플링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서 나중에 떼어내고 이제 바퀴는 그대로 양쪽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바퀴를 별개로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를 별개로 작동시켜서 이 바퀴만 돌면 뭐 앞에는 자유 회전 바퀴를 가고 이쪽 바퀴가 돌면 우회전, 이쪽 바퀴가 돌면 좌회전 이런 식으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어를 코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어떻게 전원을 인가하는가에 따라서 바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는 전후진 작동이 되고 앞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지금 모터를 가지고 조향 장치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핸들을 달아가지고 그냥 공면자가 실제로 조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바퀴를 조작할 수 있는. 이건 자동차 용도가 아니고 무대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 높이가 높지 않아야 돼서 이건 지금 바퀴를 가공시킨 건데 실제적으로 이 윗부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 다 필요가 없는 거고. 최대한 한요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딱 플랫폼이 형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장식적인 요소로 가야 되죠. 실제 공연에서 이건 약하기 때문에 이거 테스트 용도지만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뭔가가 구조가 제작되어야 돼요. 이건 임시로 이제 배터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터리 이제 넣는 받침대를 해놓은 거죠.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이제 구동되는 방식을 앞에 바퀴를 어떤 식으로 조향을 할 것인가. 아,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가서 무선 제어로서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해가면서 전진하고 방향을 틀고.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넓이를 주고 원하는 폭만큼, 길이만큼 그 앞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이거 완전 축소시켜서 이렇게 해놨지만은 모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도 타지 않을까? 세네 사람 정도 타고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배터리 장착 시키고 전진하는 거 테스트 해보고 여기다가 지금 이 기어가 다 말려있기 때문에 얘 DC 모터를 조작해서 조향되는 장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해보는 거죠. 보통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바퀴는 이렇게 자전거처럼 약간 각도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하는 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퀴 두 개를 달아서 또 테스트를 해봐. 또 바퀴 두 개는 작동되는 방식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또 제어되는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